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중재는 미 군부를 당황케 했습니다. 미 합참을 중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우리의 혈맹국이다.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중국에 넘겨줄 경우 전략적 손실이 크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북한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국이 2000년대부터 기획하고 실행한 대중국 포위 전략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죠. 훗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할 경우 중국을 여러 방면에서 포위시키는 전략이었는데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국에 줄 경우 이 전략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합참뿐만 아니라 CIA와 미국 공화당도 한반도를 완전히 한국이 점령하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처지에서는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2012년에 열릴 대선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전쟁으로 생긴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싶었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전선 교착화가 진행되고 한미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각종 장비들을 북한 동북부 지역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요새하려 했죠. 만에 하나 국군이 단독으로 진군을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국군에게 불리한 양상이 이어져갔고 중국군은 교착 지점을 전부 다 요새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혔죠. 일본이 이런 입장을 내세운 것은 간단합니다. 중국 해군이 동해로 넘어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러시아와 한국, 일본 간의 동해 영향력 행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까지 끼게 돼버리면 동해 균형추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크나큰 안보 위협이 될 뿐더러 자칫하다간 동해의 황금어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북한 동북부 지역으로의 진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군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북아 전략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민주당 지지층도 이탈해 나가고 있었죠. 미 군부를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한반도와 7천만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이 마침내 결정된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선택이었죠. 미 군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입장 에서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악관 내부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한 전화벨이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바로 CIA로부터 온 전화였죠. 그 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협상에 러시아의 개입이 확인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북한 지역을 3국이 공동 관리할 경우 중국은 자신의 관할 구역 중 하나인 나선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동북아 전략에서 중국이 우위에 점하기 위해 나선 지역을 넘겨주고 러시아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런 첩보가 확인되자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나선 지역을 얻음에 따라 부동항을 얻게 되니 동북아를 완전히 대륙 세력에게 빼앗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이 나고 이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쭉쭉 성장을 해왔던 나라였죠. 하지만 러시아에도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기후 특성상 겨울만 되면 흑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항구가 얼게 됩니다. 항구가 얼어붙게 되면 항구 안에 정박한 선박들이 갇히게 되고 얼음에 의해 배가 파손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해운업은 물론이거니와 해군도 사실상 무력화돼버립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 때부터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부동항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을 하게 되고 그곳의 토착 세력이나 그곳의 우호적인 세력과 많은 충돌을 하게 되었죠. 19세기 때부터 진행된 이런 충돌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중국이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에 있는 나선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유리하던 동북아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미략이었죠. 현재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나선 지역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밀약은 미국에 들키되고 중국이 꿈꾸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함대도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약이 확인되자 미국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도 위협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맺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미국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합니다. 백악관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동북부 지역을 반드시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북한 동북부 지역 3국 공동관리 제의를 무산시킨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후방을 지키고 있던 주한미군이 마침내 북진을 하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은 8군단을 대체하고 해안선을 따라 동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였죠. 본격적으로 미군이 전투지역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보내며 북한 동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중국군은 넓은 북한의 고원지대를 요새화시켰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죠. 바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미국까지 이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어 화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사일 등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식으로 상륙정을 해변에 도달하여 돌파하는 형식은 너무나도 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미연합군은 미 사함대를 중심으로 수평선 밖에서 헬리콥터 등으로 병력을 수송하여 해변을 넘어가 작전을 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실시하면 수평선 아래에 가려져 방어군의 지상배치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하게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이 청진을 상륙작전을 통해 탈환하고 청진을 기점으로 동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 청진만 잘 점령한다면 북한 동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 또한 저지할 수 있죠. 한미연합군은 양국의 해병대를 통해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미국도 완전히 개입했으니 중국의 눈치 따윈 볼 필요가 없었죠. 중국 베이징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회담을 무산시키고 동북부 지역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었죠. 중국 정치권은 미국과의 전쟁을 염려해 북한의 중국 병력을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태자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죠. 심지어 후진타오 주석의 최측근들도 이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망이 없다면서 말이죠. 이곳은 청진 앞바다입니다. 오스프리아와 LCAC, 상륙 장갑차에 나눠 탑승한 한미연합 해병대들은 청진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해안선 2, 30km 밖에서 출발하여 안전하게 상륙한 데 성공했죠.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포 사거리 밖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들은 빠르게 청진을 장악해 나갔고 빠르게 친중 북한군을 격퇴해 나갔습니다. 중국군의 저항도 간간이 있었지만 중국군은 웬만하면 전투를 피하려고 했었죠. 결국 전쟁 발발 2개월 만에 북한 동북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청진을 점령하게 됩니다. 청진에서의 상륙작전 성공 소식이 타전되자 최전선에서도 북진이 시작됩니다. 비록 1차 신흥전투에서는 8군단이 개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을지는 몰라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뒤에 든든한 우방국인 미군이 있었고 전세가 완전히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3군단과 8군단이 동북부 지역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주한미군도 진격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대한민국의 F-15K 전투기와 미국의 F-16C 전투기,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등 한미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공군기들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참전 결정 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해공군의 사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미연합공군은 진격하는 육군을 지원하며 제공권 확보에 힘썼죠. 청진에서는 계속해서 상륙군이 증원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함대를 중심으로 청진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북한 동북부 지역을 거대하게 포위시키는 전략이었죠.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 병력이 청진에 급파되고 주한미군 부대들도 계속해서 청진에 증원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자 중국에서는 결국 북한 내 중국군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미연합군 간의 전투를 자제하고 안전하게 중국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중국이 마침내 북한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에게 저항할 경우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소탐대시를 하지 않기 위해 북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세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전쟁 패전의 책임을 물어 후진타오 주석의 입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군 철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미연합군은 중국군과의 전투를 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혹여나 중국과의 전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반도를 강탈한 외세를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한중 간의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단과 지속된 전쟁의지가 승리를 불러온 것이었죠. 물론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점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군은 이제 남은 친중 북한군 잔당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었죠. 이곳은 본래 북한의 북부 영토 해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죠. 합참은 마지막 남은 중국군 부대가 북한 내에서 철수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뗀 것이었죠. 국군의 승리였습니다. 국군은 이제 북한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친중 북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한미연합군을 괴롭혀왔기 때문이었죠. 국군은 지난 6.25 전쟁 때 썼던 방식을 다시 써보기 시작합니다. 지리산 등지에서 활동했던 빨치산들을 경멸시켰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서 게릴라전에 유리
유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압군 측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게 되어 친중 북한군의 발자국이 남아 추적하기가 더욱 쉬웠고 무엇보다도 보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더욱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인민들의 민심은 친중 북한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한미연합군의 편이었죠. 빠르게 개바고원 등지에 친중 북한군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중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죠. 전의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없어졌죠. 다만 이번 북한 내전과 한중 전쟁으로 인해서 양측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나타났고 크나큰 재산 피해도 나왔죠. 하지만 얻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통일과 한미동맹의 끈끈함이었죠. 한반도는 1945년 분열된 이후 67년 만에 통일을 이룩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역 내 안정화 작전에 돌입했고 김씨 일가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중전쟁의 진위조사위원회를 열어 왜 이런 전쟁이 났는지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중국에도 항의서한을 보내고 단교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천 지역에서 한중 간의 전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총성은 친중 북한군의 행위로 밝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친중 북한군의 책임자들을 잡아 군사법원에 보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사형부터 금고형까지 다양했었죠. 한반도 전국토에서 전후 복구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흥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인들은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67년 전부터 그랬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니 된 것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 지역 내에 자치정부를 설치하고 전후 복구 사업과 안정화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스로 공화당의 민 롬니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격전이 되었지만 가까스로 51.7%를 확보하며 연임에 성공하였죠. 이때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쌓은 업적을 미국 국민들이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더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퇴임을 하였습니다. 야권이 한중전쟁의 패전을 추궁한 것이었죠. 결국 중국의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공천단이 후진타오 주석의 실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태자당이 꿰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어 새로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시진핑이 정해집니다. 중국 권력이 공천당에서 태자당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을 제칠 정도였으니까요. 옛날 버블 경제에 일본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아시아를 일본이 이끄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자 안보적으로 불안한 일본은 급속도로 우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었죠. 2014년 7월 21일에 열린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민당 정권이 복귀했습니다. 우익 정권의 부활이었죠. 한중전쟁이 종전한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지원과 투자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사이 자유조선 자치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하여 위기도 조성된 적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조선 자치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죠.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표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바로 이곳 평양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던 7군단 기보대대 출신의 한승윤이 통일한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승윤 대통령은 연설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고요.